여러분들 서울시장 여기저기서 막 여론조사 나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딱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 나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사람 냄새 나고 그런 거는 더 우상호 의원이 앞서요. 제가 보면 그렇죠? 우상호 의원님이 정말 털털하시고. 어떻게 말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 참더 마음이 가는데, 아무래도 대중적 인지도나 그 전체적인 파일을 보면 박영선 장관이 앞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 저도 우상호 의원님한테 같이 방송을 해보고 그러면 더 이렇게 뭔가 끌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우상호든 박영선이든 무조건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사람에게 우리가 몰빵을 하면 되지. 우상호가 좋다, 박영선이 좋다, 그래갖고 여기서 싸울 필요 없다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왜 저쪽에서 뭐 찰스가 나오든 박영선이나, 아, 저기, 저는 나경원이 나오는 게 땡큐예요. 난 진짜 나경원이가 너무너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경원이의 여태까지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보면, 그리고 국힘당은 스스로들이 선거에서 패배하게끔 현재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황교안 당대표 뽑을 때잘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당대표 뽑을 때랑 나경원 원내대표 뽑을 때잘 보시면 어땠느냐. 황교안이가 당대표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짓거리 했어요? 갑자기 광화문 광장에 정광훈이가 하는 태극기 부대 모독단 우회 단상에 가서 마이크를 잡았죠. 황교안이가 왜 정광훈이가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왜 잡았겠습니까? 그쵸? 또, 나경원이는, 누가 봐도 나경원이는 MB계예요. 이명박의 여자예요. 이명박계예요. 근데 마치 이명박계가 아닌 척 하면서 친박인 척왜할것 같아요? 국민의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국민의당의 지지층이에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국민의당의 가장 혐오스러운 지지층이 바로 극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되던 모든 선거는 극우화된 국민의힘의 유권자들의 입에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망하는 징조가 당원과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이가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극우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의 주축 세력이 태극기 모독부대이기 때문에 극우에 맞는 연설을 해야 되고 그쪽 방향에 대해서 경선을 치르고 해야 되다 보면 남들이 보아도 뭐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서울 시민이 바보입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정광훈이가 설치고 다니는 게 과연 구구당인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요? 천만 서울 시민이 정광훈이가 코로나 퍼뜨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일을 가는데 저런 정광훈이나 극우 세력에게 표를 달라고 외치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쟤네들은 표를 깎아먹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강성 보수의 대변자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경선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 강성 보수를 대변하지 않고 혼자 젠틀한 척하고 막뭐 서울시 얘기만 하면 쟤는 뭐지? 왜? 이미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극우화돼 있는데 극우의 표를 받으려 그러면 지가 극우성 발언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이는요, 경선용 후보예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나경원은 경선용 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봐야 나경원은 경선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 있을지언정 그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토론회나 이런 것들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강성 발언, 극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이가 이겨라. 응?
결국은 당내 경선만 바라보는 나경원. 결국은 본선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면. 아마 제 판단이 아마 여러분들 가장 정확할 거예요. 나경원이 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경원이가 여기저기서 아내의 맛 이런 방송 프로그램 나가면서 스스로는 이미지를 쇄신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경선 치열하게 붙고 토론회 하고 여기서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저쪽 지지층들이 극우니까. 결국 국민의당이 망하는 이유는 지지층이 극우화돼 있고 지지층이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은 한치 앞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국민의힘 나경원이가 좋아도 국민의힘 막 태극기 애들 하는 거 보면 진절머리가 나죠.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나경원은요 패스트트랙 재판도 받아야 돼요. 나빠루 이거 보궐선거 어? 뭐 안에 판결이 날 것 같진 않지만 분명히 내년에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빠루는 여러 가지 지금 넘어서야 될 관문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딴 거 아니에요. 만약 나빠루가 민주당 후보였다 그러면 사돈의 팔춤까지 다 털렸을 거예요. 전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누구에겐 너무너무 하염없이 가벼운 헌법, 그리고 검찰의 칼날. 응? 안 그래요? 나빠루가 민주당이었다 그러면,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성적표가 강사의 재량권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응? 응? 만약에 여러분들, 조민 선생의 성적표를 누군가가 이렇게 고쳐줬다 그러면 이 강사는 이미 검찰에 소환돼 갖고 구속영장 쳤을 거예요. 어? 2013년 2학기, 응? D에서 A뿔, C에서 A뿔, C에서. 그랬는데 검찰은 뭐라 그랬냐? 강사의 재량권이래요. 그러면 최강욱 대표님의 로펌에서 본인이 대표인데 본인의 재량으로 인턴 열심히 했다라고 인턴 확인서 끊어준 거는 왜 그게 죄가 됩니까? 응? 저는 우리 사회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전 나경원 같이 저 아들, 딸, 비리가, 응? 검찰에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도저히 같은 검찰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님과의 똑같은 잣대로 들이댔을 때 과연 저들이 당당할 수 있을까? 저건 나뻔뻔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응? 어떻게 저들은 다 없는 핑계까지 대가면서 모든 걸 면죄부를 주고. 응? 그놈의 동양대 표창장이 뭔지, 뭐 프리패스 표창장이야? 동양대 표창장이 있으면 모든 전 대한민국의 대학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진짜 조국 장관님이,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이 따님의 부정 입학을 힘들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요, 뭐하러 동양대 표창장을 이용하겠습니까? 부산 의전원에다가 전화해갖고, 우리 딸 거기 입시 응시하는데 좀 잘 봐줘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요. 어? 뭐하러 그 듣보잡이었던, 어? 저는 솔직히 동양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하러 동양대 입시 원서를 내는데다가 백을 쓰지? 뭐하러 동양대에다가 표창장을 걷다가 갖다 내냐고요. 어?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어? 나경원이는 검찰에서 봐준다. 어? 그게 면죄부입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죠? 사실상 나경원이는 공수처 사건이에요. 공수처에서 달아야죠. 어? 어디서 진짜 한영 외고를 시험 보고 간, 어? 조민 선생을, 어? 천하의 배은 망덕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랑 비교를 합니까? 세상이 이러면 안 되죠. 적어도 같은 잣대로 봐야죠. 응? 어디서 정유라 같은 애랑 조민 선생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응? 난 이런 게 너무너무 이상해요. 응? 저는요, 안철수는요, 안 그래요?
안철수는 결국은 양쪽에서 양 싸대기 맞는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싸대기 났죠. 국민의힘에서는 자기 당으로 들어오라 그러는데 안 들어오는 안철수를 가만 둘 것 같아요? 야, 들어와! 싫습니다! 들어오라고! 제가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너 좀 있으면 떨어져! 완전할 겁니다! 들어와! 밖에서 하십시오! 얘는 양싸대기 맞다 그러면 결국은 떨어져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딴 게 아니에요. 안철수가 나오던 왜 선거가 되면 어? 선거가 되면요 그 어설픈 중도는요 어? 안철수를 찍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안철수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자기를 찍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모순이 생겨요? 안철수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자기를 찍을 것이다. 그쵸? 그건 가능하죠.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찍을 확률은 있죠. 그러나 안철수가 여태까지 표방했던 중도의 표가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안철수가 멍청한 거예요. 안철수가 중도 실용 정치를 표방하면서 양쪽을 깠는데 당연히 극우 세력과 단일화를 하는 순간 중도표는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질이라는 거예요. 모질이. 응?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가 안철수를 지지할까? 오히려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고, 그쵸? 중도를 표방하면서 국민의힘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아니야. 그나마 민주당도 별로야. 그래서 안철수를 생각했는데 극우 세력과 손잡는 순간 안철수는 중도의 편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서울시장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끝까지 민주정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재보선 선거 1년짜리라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번에 그렇지 않아요. 원래대로 하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많은데 이번은 사상 초유의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누구보다도 지지층의 결집싸움이 가장 강하게 붙어서 헌정사상 재보선의 가장 큰 그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아주 형식적으로 과거에는 뭐 재보선은 원래 투표율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이번에는 저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무슨 심판론을 꺼내들고 저쪽 지지층도 결집할 것이고 우리 민주진영에서도 박원순 시장님의 서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아갖고 다시 국정농단 세력에게 서울을 뺏길 수 없다라는 강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선거보다도 이번 재보선은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은 절대 단 하나의 몰빵 해봤잖아. 몰빵만이 살 길이다. 어? 사전투표율 최고가 나올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심판론은 들고 나왔죠. 이미 경제 폭망인데 경제는 안 먹히죠. 우리 민주주의 이번에는 가장 강한 그래갖고 열린민주당과 민주당도 단일화를 통해서 표가 직결할 수 있게끔 단일화 이후에도 행동을 잘해야 된다. 김진애 후보가 되든 박영선 후보가 되든 우상호 후보가 되든 단일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선거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선이 돼야 되지 불협화음이 돼서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지지층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저는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든 우상호 의원이든 박영선 의원이든 단일화 과정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민주당 지지층이나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고 하나의 힘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꼭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 얘기 들으니까
나경원이 나와도 안철수가 나와도 서울은 문제가 없고 부산은 가열차게 가덕도 신공항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쪽은 갈라치기가 되고 재보선에서 해볼만한 싸움이 된다. 아무리 그래도 당장 민주당 여러분들 공항 같은 건요 왜 민주당이 유리하냐면요 이제 와서 국힘당도 가덕도 신공항 찬성한다고 얘기해봤자 거기에 여러분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에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산 시민이죠. 그 부산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토건족들이에요. 토건족. 그 지역에서 꽤나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토건족들이에요. 그렇죠?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러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을 미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맨날 반대를 위한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그 부산시장을 줬을 때 가덕도 신공항이 빠르게 진행될까요? 누구보다도 이익집단인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익집단이에요. 이 이익집단은 누가 됐을 때 나에게 가장 유리한가를 먼저 봅니다. 당연히 집권 여당이 부산시장을 했을 때 속도감 있게 그리고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척척척척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이익 집단들은 누구보다도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서 당연히 집권 아무리 지금은 민주당이 싫어도 민주당을 찍어야지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가 되는 게 다만 1년이라도 빠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걸 민주당이 더욱더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국토부와 여러 관계 부처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있죠. 바로 미래 비전 가덕도 신공항 국제공항 그렇게 해갖고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면 저쪽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적폐들의 특징은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너무 요즘 잘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기득권은 기득권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너무나 슬픈 이런 이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득권들은 자기가 빼먹을 거 있는 그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결국 그 부산에 있는 가덕도의 어떤 시너지 효과는 결국은 시민들도 좋지만 가장 혜택을 입는 자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기득권들이다. 그래서 이런 발빠르게 눈치챈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를 그래서 부산에서 어이없이 김종인이가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파이어 터널을 뚫어갖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파이어 이 지랄 떨었다가 토착 외구 인증해서 4.15 총선은 한일전이 돼버렸다고 파이어 알겠죠? 한일전 너무 좋아요. 한일전 하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일전은 붙으면 이겨야 돼! 그쵸? 한일전은 무조건 붙으면 이겨야 된다고, 파이어.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한일전 프레임을 우리는 반드시 계속한, 어게인 사이로,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라고 하면, 마침 저쪽에서 또, 서울시 후보가 나베야! 나베? 한일전? 아베 나베? 글럼 나베? 조전 나베? 떨어졌나 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쵸? 이미 한일 해저 터널을 던져갖고 저쪽에서 한일전 프레임을 만들었더니 마침 서울시장 후보가 왜구나 봐? 그렇나 봐? 글렀나 봐.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서울도 한일전, 부산도 한일전.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자.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다. 그 프레임 싸움의 가장 아픈 게 외구들에게는 바로 전공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뭐다? 한일전 토착 외구다. 망했나베, 조졌나베, 또 글렀나베. 네. 자네들은 안 돼. 알겠죠? 자네들은 뭘 해도 안 된다. 어? 아무리 자네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앞서는 것 같아도 응? 절대 안 된다. 혐오치가 너무 높나 봬.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배. 끝자를 배로 해라. 응? 알겠죠? 응? 급한 나배. 무조건 나경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늘 얘기할 때는 서울시 선거는 힘든 가배. 가배. 그러니까 배자를 붙여라. 응? 지고 있나 배. 얼마나 좋아. 혐오 수치가 너무 높나 배. 응? 안 되나 배. 이런 식으로 계속 한일전, 토착외구, 토착외구는 터널인가 배. 뚫렸나 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하면 선거를 즐겁게 하자. 응? 알겠죠? 즐겁게 하면 결국은 나경원이가 입성해야 될 곳은 서울시장 집무실이 아니라 깜빵을 가야 되나 배. 나경원 깜빵 가야 돼요. 정경심 교수님이랑 비교를 해봐요. 구속 40년 살아야 돼요. 구속 40년. 안 그래요?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4년 때리는데 저건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 성적 위조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거예요. 어? 나경원은 끝났나 봐. 응? 그렇게 가야 된다. 응? 구속됐나 봐.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길 수 있다. 서울 부산 프레임 싸움이다. 네, 오늘 제가 재보선 분석한 거 보시면요 아마 좀 뻥 뚫리실 거예요. 열심히 하자. 그 대신 자만하지 말고 진심 결집, 그쵸? 한 명이라도 또 끌어들이자. 제가 오늘 분석한 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의해서 망한다. 왜? 극혐이다. 왜? 지지층이 극우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